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이해하기를 가인이 형인데 형이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은 안 받았다. 그런데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려서 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뿔이 났다. 열을 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진짜 조건적인 이해죠, 그렇죠? 과연 그럴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뭐예요?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재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제사라는 말의 뜻을 먼저 성경적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벨이 양 새끼,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거를 좀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제사가 뭐냐? 우리 보통 성경 바깥에서는 제사 그러면 인간이 누구에게? 신에게. 또는 인간이 죽은 조상들의 신에게. 하여튼 이 인간이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까? 받으시는 분입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를 부려먹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잠깐 보신 대로 사도행전 17장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 섬기라 그래. 네. 자, 받으실 분이 아니라 아니 이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무엇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자로 항상 손을 내밀고
봐. 좀 갖다 바쳐라. 누가 잘 바치는지 보고, 잘 바치면 내가 복 줄 거고, 잘 안 바치면 혼날 줄 알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와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자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제사는 항상 뭐 하는 제사요? 드리는, 바치는 제사예요. 그건 인간의 오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오해예요? 하나님을 받는 분으로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뭐예요? 자,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인간이 주면서 뭐 제사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라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이 오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제사가 뭔지를 몰랐다. 여러분도 지금 뭐예요? 인간의 제사는 알지만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제사의 의미를 뭐예요? 지금 몰라. 그렇죠?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잡수세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지금 여기가 4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양 가죽 옷을 해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서 입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 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네. 내 아들 양, 어린 양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 것이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이제 진짜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지낸 제사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죄 지은 인간을, 죽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죽은 자가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와. 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 네. 얼마나 간단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놈들아, 빨리 너희들 가진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내놔. 그런 조건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 봐야, 입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없는데 자꾸 사랑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켜서, 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 네. 자, 그런 게 제사야. 이 제사의 뜻을 가인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예. 네.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그냥 보통 알고 계시기로는 양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벨은 가인은 뭐예요? 땅의 곡식으로 과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양바치라 그랬는데 왜 과일 가져왔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제사의 종류가 많아요. 종류만 다 제사의 모든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다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를 보면 곡식과 과일로 하는 제사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 왜? 제물을 제물을 양으로 해야 되는데 곡식과 과일로 했다. 그거 참 깨름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가 아니라 가인은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거 제일 많이 바쳤어. 왜 제일 많이 바쳤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보세요. 가인은 추럭으로 갖다 바친 하나님 앞에서 저만큼 바친 사람 있습니까? 천국 갈 때 저를 제 1번으로 제일 먼저 천국 문을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그래요. 또는 가인의 예배.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또 부추기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저분은 11조를 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는데 나는 그거 내기가 힘들어. 내봐야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좀 안 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 사람은 뭐요? 2,000만 원, 3,000만 원씩 턱턱 내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뭐 하늘나라 가도 어떻게 저 꽁무니에 붙을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과부가 2,000원밖에 못 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낸 거다. 결국 액수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네. 그 과부는 그 2,000원도 정말 필요한 사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가인이 땅의 소산. 그런데 이게 참 우연히 또 이제 이 맞는 말인데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상에 그냥 사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것은 이 흙, 땅 이것은 특히 창세기 초반에서는 사망을 뜻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죽으면 뭐로 돌아간다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땅은 사망.
사망을 상징한.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재물은 땅의 소산이다는 말은 이것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가인은 그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 즉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생각에는 많이 낼수록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고 적게 내는 사람보다 이런 신앙은 요즘도 이 교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으로 부릅니까? 흔히 기복신앙.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드릴 테니까 복을 많이 주세요. 이런 신앙.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그 시대만 해도 이런 기복신앙이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그 조건적 신앙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네,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데 그 양을 하나님이 너는 양 가져왔거나 그래 그건 맞아 그게 아니라 아벨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해서 아벨이 제물을 바친 게 아니라 아벨이 그 양을 제물로 삼은 것은 그것은 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 성경적인 제사의 의미를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즉 사단의 음성을 듣고 조건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기복신앙적으로 대한 사람이다. 요거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 받아들였으나 여기 보면 제물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벨과 그러니까 아벨과 그러면 아벨이 가진 뭐 마음 아벨이 그 제사 드리는 마음과 그 제물은 받아들였고 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까? 이건 틀렸어. 가인,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가인이 하나님께 바쳤다면 곡식이나 과일도 받아야 받아요. 진짜 바쳤던 받지. 근데 가인 쪽에서는 나는 이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사실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바치고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나 다름없어. 네, 사단에게 제사 지내는 거나 다름없어.
조건적인,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사단에게 드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실 수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가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많은 것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받느냐,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받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신앙에. 근데 가인이 심히 분했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가인조. 자기는 액수로 봐서는 수십 배 더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새끼 한 마리 바친, 아벨은, 기뻐 안 기뻐? 기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의 죄값을 다 자기 아들에게 지우시고, 근데, 아벨이 양 한 마리 바치고 기뻐하는 꼬라지를 가인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을 가만 보니까 진짜 기쁜 것 같아. 진짜 감사한 것 같아. 근데 가인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 왜 없어요? 이 정도로 바치면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할까? 좀 더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훨씬 더 많이 바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별로 뚜렷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조건적인 상황에서는 기쁨이란 것도 없고 감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인을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는 말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너는 선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되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인 딴에는 선을 행해서 안 행했어?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해봐라. 안 기쁜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을 향한다, 악을 향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향한다는 것은 결국 무조건적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 대한 뭐예요? 그에 대한 감사. 사실 아벨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라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상징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지금 내 수입에 뭐예요? 10%를 드렸다고. 굉장히 많은 액수야. 그때 농사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땅도 좋았겠고. 그래서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뭐냐? 선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 것이 선하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인처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그런 행동을,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성과는 조건적일 때는 아무리 겉에서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 선해 보여도, 선한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위선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위선은 선이 아니야. 그게 왜? 뭐니까? 가짜, 위는 가짜 아닙니까? 가짜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가인 보고 너는 선을 행할 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선을 그 행치 아니하면,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나 무조건적 하나님인 나를 조건적으로 보고 그렇게 대하면 이 말입니다. 대하면 그거는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지.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단에 속아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것이 바로 사단하고 같은 뜻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사단이 네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려면 뭐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 대문을 거쳐서, 문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가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즉 사단은 너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너를 지배하려고 그런다. 너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사단이 너를 속여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알게 하고, 그러면 너는 지금 사단에 속고 있고 사단이 항상 너를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뭐예요?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 너는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지.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바쳤어. 그게 속아 있다. 그래서 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 잘못한 게 있어도 가인을 벌줄 생각은 없으시고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가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보라 그 말은 안 듣고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하니라는 말은 토론입니다. 토론. 논쟁. 그래서 아벨 집에 찾아와서, 야, 너, 동생, 너 좀 나와봐. 나하고 좀 뭐요? 토론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인과 아벨의 토론은 오늘까지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단과 교단 사이에 토론도 있고 또 교단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런 토론, 아벨과 가인의 토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믿는 사울과 그 다음에 아벨은 누구예요? 아벨은 스데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은 역사적으로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끝까지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투쟁의 쟁점, 핵심이 뭐냐를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핵심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을 흐리고, 자, 이게 토요일이냐, 뭐예요? 일요일이냐. 이런 영적인 핵심을 벗어나서 자꾸 교리적 핵심으로 이제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일요일 날 교회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준다. 그거는 조건적이죠, 그렇죠? 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그런 눈에 보이는 아 이건 일요일, 이건 토요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슬람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을 예배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슬람은 왜 금요일? 금요일 날 예배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날짜와는 상관있게 없게. 날짜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도 주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 뭐가 문제야? 어느 요일이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것도 성경을 잘 보면, 교회의 정의는 뭐예요? 교회의 뜻은 모임입니다. 사람을 교회라고 불러. 근데 요즘은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돼버렸어. 이런, 이 성경의 본질은 아주 마음 중심입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자꾸 뭐예요? 마음을 떠나서 마음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자꾸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여기 보세요. 가인이 뭐예요?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쳐죽였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자, 사울이 아벨을 돌로 쳐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돌려서, 그렇죠? 사울을 자기 품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성공했는데, 이 가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딨냐? 안 보이네? 그거는 뭐가 같습니까? 초콜릿 먹고 숨어있는 아들을 뭐예요? 야구하자고 그랬는데 안 보이네? 어딨냐?
데이비드 어디 있어? 하는 거 똑같은 거. 그건 뭐예요? 죄 짓고 숨은 놈을 뭐 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가인을 턱 찾아와서 너 임마 왜 동생 죽였어? 이거는 정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초콜릿 먹은 놈을 뭐요? 배탈이 나니까, 숟가루물을 타다가 주고, 배를 만져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할 때 배 아픈 게 나니까,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그제서야 마음 푹 놓고,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숨기고 싶은 마음이 뭐요?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내가 초콜릿 먹었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내가 보호자입니까? 한 술 더 떠. 자식이. 그냥 모른다고만 해도 요 깨심한데. 네? 내가 내가 아벨 보호자입니까? 왜 그러세요? 뭐 다 그러세요. 요즘 누구 닮았어? 그렇죠. 예. 네. 네. 참.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죽였잖아.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네. 않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돌로 쳐 죽일 때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피가 어디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그것을 성경은 피소리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피 흘리면서 기도한 말. 예. 네. 여기 피소리.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죽은 아벨이 땅에서부터 내게 뭐요?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어가면서도 형 가인의 구원을 용서를 어떻게 호소하면서 죽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을 의인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 입을 벌렸다 하는 말은 말했다 하는 말입니다. 땅이, 그러니까 사단이 말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아벨을 뭐요? 죽이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를 속여서
너를 미혹해서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주 여기 중요한 부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강조하자 말이에요. 너, 이 자식아, 너 동생 아우 죽였으니, 아벨 죽였으니, 나는 너를 저주할 것이다. 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을 사단으로 상징하면서 그 땅이 너를 뭐예요? 저주할 것이다. 결국은 너는 사단에게 속았으니 사단이 너를 끝에 가서는 사단이 너를 어떻게 처치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들 가인아, 사단, 너는 사단에 이제 함정에 빠졌는데 부디 더 이상 속지 말고 나한테로 뭐예요?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똑같죠. 스테판을 죽인 사울에게 사울을 그냥 저주하거나 벌 주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은 그 사울을 어떻게 자기 품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가인을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까? 그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안 지내고 엉뚱한 거 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가인을 벌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성경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그 효력이 낮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단이 너를 어떻게 죽어라 죽어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제 저 가인 아니야? 저 자식 저거? 저 동생 죽인 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다는 얘기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너를 말이야 동생 죽인 놈이라고 다 소문을 내가지고 너를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겠어. 그런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사단이 너 가인을 얼마나 괴롭힐지 이렇게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부디 어떻게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용서하고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해. 농사도 안 되고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 일을 막 동생 죽인 놈이라 그래서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 내 죄의 벌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이 하는 말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언제 쫓아냈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인을 쫓아내도록 하신 일은 없어. 사단이 하는 일을 전부 가인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는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옳게 예배도 못 드리겠다.
교회를 가니까 뭐예요? 온 교인들이 뭐라 그래? 동생 죽인 놈. 그 이제 교회도 못 나가겠으니까 이거 다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의 한 일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 이제 예배보러도 못 가게 한다. 전부 누구 탓을 돌려? 하나님 탓을. 이게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병 걸려놓고 자꾸 하나님 왜 나한테 병을 주시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내가지고 앞으로 나를 만나는 자가 다 이 동생 죽인 새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래서 나를 죽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무 심하시다 이 말이야. 내 감당 못하겠다.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더 뭐요? 더 크다 이게. 하나님 이거 저는 누구를 위하여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은 자꾸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역사는 하나님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박해를 당하게 돼 있다. 네. 이것이 세계 역사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야. 그렇지 않다, 가인아. 네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너를 오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다. 아,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게 참 이 그렇지 않다에다가 뭘 해야 돼? 예, 여기다가 똑똑 따옴표 똑똑 그 다음에 따옴표하고 또 뭐를 붙여야 돼? 예, 느낌표. 그렇지 뭐야 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말 성경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보세요. 그렇지 뭐야 안다 not so. 자식이 부모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도 딸이 둘인데. 저도 옛날부터 우리 작은 딸을 더 좋아했거든. 그런데 하루는 작은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언니만 사랑했잖아!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Not so! 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셨다. 자. 그러시면서 네.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여기 중요한 거는요 벌을 7배나 뭐요 받으리라고 그랬지 만약 어느 놈이 가인 죽여봐라 내가 벌을 7배나 더 줄 거라고 써놨습니까? 받으리라. 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가 오라. 동생 죽인 놈을 내가 살려둘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 사람이지. 그 사람은 철저히 심지어 가인보다도 더 조건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 가인을 죽였다면 사단은 그 사람을 뭐예요? 더 괴롭힐 수 있어. 그래서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뭐예요?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 말입니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동생 죽인 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내 딸을 납치해가지고, 응? 오두막, 내 딸을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자는 반드시 내가 찾아내서 죽여야 돼. 그래서 어떤 아빠가 일평생을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대. 네, 아시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도 언젠가는 돌아와라. 그래서 이마에다가 뭐를 줘? 가인에다가 표를 줍니다. 표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죽을 때 가인을 위해서도 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는 피를 흘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동생 죽인 가인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을지 모르지만 나는 가인도 뭐예요? 사랑한다. 가인이 하루빨리 내 아들 예수의 피를 깨닫고 자기도 구원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에게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 내 딸을 죽였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어. 여기에 이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을 가인에게도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멋있죠, 그렇죠? 이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끝나고 저는 터미널로 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인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토록 이해하지 못하는 가인에게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불평하는 그 가인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북받쳐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